안녕하세요. 힐링TV입니다. 아, 오늘도 저는 변함없이 산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. 아, 이제 능이버섯을 찾아보기 위해서 또 송이버섯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. 아, 요즘은 능이하고 송이가 혼합철입니다. 자, 그래서 또 운이 좋으면 두 가지 다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기입니다. 제가 이제 입산을 한 지는 한 시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. 아, 이제 산에도 서서히 단풍 물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조금씩 변화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여기 이제 눈이 버섯을 찾아갑니다. 보니까 여기 능이가 이제 하나 보여서 이렇게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. 능이가 이렇게 퍼들어졌죠. 그렇고 이렇게 하나가 발견이 되면 늘 그 언저리를 잘 좀 찾아보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. 여기 보면 요 옆에도 이렇게 하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이것도 다 폈습니다. 폈는데 그래도 뭐 먹는 데는 큰 뭐 지장이 없는 상태고 돼서 제가 이 근방을 잘 한번 이렇게 찾아봐야 될 텐데요. 일단 좀 찾아보고요. 또 좋은 영상이 있으면 여러분께 또 보여드릴 텐데요. 이거 하나 채취를 해서 보여드릴까요? 이제 다발릉이는 이제 넣지 않고 약간 이제 이렇게 폈지요. 조금 늦었지요. 크기는 이제 뭐 큰데요. 예, 대도 좀 굵고. 그러나 뭐 아직 심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금방을 잘 찾아보면서 좋은 영상이 있으면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능이나 송이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. 근데 능이는 몇 개 채취를 했는데요. 아, 송이는 하나도 안 보이네요. 아, 여기도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아, 여기가 지금 사람이 다니는 길이거든요. 여기가요. 길 이렇게 표시나죠. 그런데 아, 여기 이거를 못 보고 갔습니다. 사람들이. 능이 보세요. 뽀얗고 다발로다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. 아, 이걸 못 보고 갔어요. 이 사람들이 길이 까팔려니까 이제 길 보고 가느라고 못 봤겠죠. 여기도 보세요. 여기 다 이렇게 올라오죠. 예. 아, 이 근방을 제가 또 잘 찾아봐야 될 텐데요. 아, 여기는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은 편이 아니에요. 상당히 까팔르기 좀 무지하게 까팔르고요. 그런데 여기 버섯이, 버섯이 이렇게 여기가 딱 올라왔네요. 아, 제가 이제 운이 좋아서 그런지 길이 글쎄 여기 있는데 아,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. 길이 옆돌 있는 데로 이렇게 조금 되면서 길이 있죠. 여기 막 사람이 미끄러지고 그랬죠. 아, 그런데 이 버섯을 못 보고 갔네요.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짓게 되려면 이렇게 또 우연히 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언저리로 잘 일단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도 하나가 발견이 되면 그러면 뭐 일단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. 일단 올라온 게 있나 찾아보겠습니다. 잘 찾아보면서 어디에 또 능이 버섯이 반겨지려는지 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위기는 뭐 근데 분위기가 괜찮아요. 괜찮은 데인데 아 여기 하나 보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분위기가 정말 좋네. 상태가 좋은 분위기가 보입니다. 보이시죠? 아, 세력도 좋고 상당히 좋은 그런 버섯인데요. 아, 좋습니다.
제가 한번 지참을 해볼게. 아이고, 대도 뭐, 두시한 게요. 아우, 잘 먹지 않네. 됐습니다. 됐네. 아, 좋습니다. 아, 지금 뭐 사이즈요? 아, 근데 밑에는 약간 색깔이 약간 변했죠. 아, 그래도 무게 지금 훌륭합니다. 좋습니다. 아주. 아, 이 정도면. 아, 저거. 아, 시청자 여러분, 보이시죠? 또 있습니다. 또 있어요. 이야, 여기 보세요. 여기도 큰 눈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. 여기 보세요. 얼마나 좋습니까? 아, 상당히 크기도 하고, 뿌리도, 큰 게, 잘 뽑히지 않네요. 아, 따졌습니다. 좋습니다. 아주 대문등인데요. 여기를 한번 보세요. 제가 이제 제친 자리 있지 않습니까? 여기 모래 좀 보세요. 바다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아, 이런 데를 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아, 좋네요. 제가, 이 근방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 살펴보면서 여기 이렇게 봐야 됩니다. 거의 그 날겹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자세히 보시라 그리고 천천히 다니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데요. 이런 데 잘 상세한 보셔야 됩니다. 어떻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언제든지 천천히 좌우를 쫙 잡히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잘 차려보면서 시청자 여러분 또 봤습니다. 아, 상당히 큽니다. 여기 보세요. 아, 이것도 크네요. 이제는 아주 무늬가 거의 성장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. 아, 잘 보세요. 그리고 이런 데 잘 보셔야 되는데, 아, 저거 또 있습니다. 아, 저거 아주 상당히 좋으네요. 상당히 아주 크지는 않았어도 좋은 상황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. 저기 보세요. 보이세요? 저기 좀 보세요. 저 당근입니다. 줄눈이로 저기 나이네요. 아, 줄눈이에다가 다발둥이가 이걸 봤습니다. 아,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색깔도 아주 굉장히 좋죠. 본 것을 배낭을 벗어놓고 채취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채취를 그렇게 해서 한번 또 해보고요.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? 채취하는 모습이요. 아, 이렇습니다. 색깔이 요새 아주 가물어서 그런지 뽀얀 게 좋으네. 근데 요거 한 이틀 정도 밑에 색깔은 좀 늦었습니다. 그러나 위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. 제가 일단 배낭을 좀 내려놓고요. 아, 요걸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송이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. 아, 분위기도 괜찮고 그래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. 이렇게 불어나는 곳을 꼭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. 아, 여기
분위기는 괜찮은데요. 아, 여기 하나 나 있네요. 잘 보세요. 보이세요? 시청자 여러분, 보이십니까? 요게 송입니다. 아, 근데 폈네요. 근데요. 상당히 크긴 큰 것 같은데, 폈어요. 뿌리도 상당히 길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네, 폈습니다. 폈으면 핀 대로 그냥 괜찮죠? 예.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뭐 이런 거는 뭐 3등품이 되거나 등해품이 될 텐데요. 하여튼 이 금방을 또 제가 잘 찾아보면서 좋은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, 송이 능이를 그렇게 찾아다니는데요. 아, 송이가 그렇게 눈이 안 뜬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, 아, 여기 가야입니다. 바로 여기. 근데 이렇게 하나가 딱 올라왔네. 아주 뭐 쉽게 찾을 수 있는, 이렇게 올라왔네요. 여기가, 여기 길이죠. 여기 지금 길이죠. 아, 길인데, 그 바로 옆에, 아, 이렇게 하나가 올라왔네요. 자, 이렇게 하나가 발견이 되면, 아, 이 금방을 잘 찾아보셔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제가 이 금방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나눠 채취해 볼까요?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길가나 동물길, 그런데 옆에가 아, 사람이나 짐승들이 지나다니면서, 아, 그, 울림이 일어나서, 아, 버섯이 잘 난다고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. 아, 조금 전에 보신 그 능이도 이제 그런 시기 아닙니까? 그리고 이 송이도, 아, 지금 그렇습니다. 이 송이도 상당히 아주 1등품인데요. 좋은 애. 그래서 길가에, 아, 이렇게 하나 만나게 됐습니다. 제가 이제 하나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, 아, 이 금방을 잘 한번 찾아보고요. 또 좋은 영상 있으면 이어서 보내드리고요. 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잘 보셨습니까? 잘 보셨으면요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힐링TV 홍뚝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